그 이제 자료를 보면 원래 투자하는데 투자를 했고 연구하다 질문이 많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101번 UXN UHD 채널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 유선망에 유일하게 제공되는 유선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선에 연결된 그 UHD 채널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 TV 에어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 원래 TV 에어에 연결된 101번 UHD 채널을 이제 시청할 수 있습니다. VOD를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약 한 35 Mbps의 UHD 영상을 지금 동일하게 무선 와이파이 환경에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영상이 깨짐이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수집 서비스는 대부분 무선이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IPTV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IPTV 무선화를 통해서 진정한 스마트홈을 구현한 서비스가 올리티비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품질을 안정성 같은 확보하는 것입니다. UHD급 영상은 약 35메가 정도로 전송이 되는데 이런 대용량 영상 트래픽을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 개발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셋탑박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에서 쉽게 구매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독립된 기기로 존재를 나타냅니다. 송신층은 인터넷 모뎀이나 기가 와이파이, 수신층은 셋탑박스에 내장하여 간소화를 갖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1대1 구조로 되어 있는 기기를 1대N 구조로 바꿔서 백내에서 몇 개의 셋탑박스